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왕코입니다. 지금은 10시 25분이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탁기 돌리고 아침 먹고요. 저쪽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폼롤러로 스트레칭도 하고, 그거 뭐야, 복근 운동도 좀 했어요. 이번에는 턱걸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합니다. 턱걸이를 하기 전에 어제는 티라미슈 먹방을 했죠. 오늘은 짜자자자. 요즘에 다들 뭐가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질문이. 신혼여행 어디로 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신혼여행이 제주도가 됐죠. 가끔 그 국내 내륙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압도적으로 제주도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아니고 제 주변 역시 다들 제주도로 가는데, 답례품을 받았어요. 제주도에서 갔다 오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답례품을 문화가 다른 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답례품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답례품을 사갖고 오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저 역시도 받았습니다. 짠, 제주 감귤 크런치 세트입니다. 원래 제 영상을 자주 보는 또 다른 한 분은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답례품은 리뷰를 안 하냐. 그분 거는 꿀이었습니다. 꿀, 제주도 꿀. 진짜 저는 다 먹었어요. 벌써. 아마 꿀다 먹은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다른 분들은 아예 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꿀을. 하지만 저는 선식을 먹으면서 선식에다 꿀을 한 스푼씩 계속 넣었죠.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례품도 일단은 먹을게요. 자, 제주 강물 크런치입니다. 뭐, 국내에서 제주도 여행 진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찾기 힘들죠.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이 포장 패키지를 못 보신 분들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렌트카 하루를 하러 가도 렌트카 업체 안에 상품이 항상 진열돼 있고, 그다음에 공항에 가도 있고, 어느 그냥 그 제주 성산 시장인가요? 제주 서귀포 시장인가? 서귀포 시장인가? 그 시장에 가도 이런 제품들이 항상 나열돼 있죠. 하지만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선물을 받죠. 일단 제주 감귤 크런치. 총 5개의 맛이 있어요. 색깔별로 알록달록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주 좋아할 색깔입니다. 자, 크런치인데 이 모양을 보면은 크런키랑은 달라요. 제가 생각한 초코 그건 줄 알았는데, 일단은 보면은 감귤 맛이 있고요. 백년초 녹차, 제주도에서 녹차가 빠질 수 없죠. 다그 크런치. 한라봉. 여기 다크에다가 막 흑화한다 막 이런 거 써져 있습니다. 제주에서 다 직접 생산한 거랍니다. 원산지를 보죠. 오, 유당은 프랑스산, 가공유지는 말레이시아산, 코코아 분말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렇군요. 생산만 제주도에서 했고 원료는 다그 지구에서 생산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뭐 먼저 먹어볼까요? 감귤 크런치. 하나씩 먹어보고 할게요. 이렇게 포장은 이렇게 하나씩 이쁘게 되어 있네요. 뜯어보겠습니다. 그냥 약간 과자 느낌 나는데요? 과자 느낌 나지 않습니까? 오, 향이 장난 아니네. 그냥 과자에
뭐랄까, 제가 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지난 겨울에 제가 귤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실 거예요. 턱걸이 10개 하고 귤 2개 먹고, 턱걸이 10개 하고 귤 2개 먹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귤로 만든 과자는 거부감이 드네요. 일단은 이 다크크런치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먹을게요. 다크크런치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에 먹겠습니다. 그냥 진짜 뭔가 색다르다. 이색적이네. 백년초. 왠지 백년초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한테 익숙한 입맛이 지금 보면은 다크랑 녹차. 이 두 개는 왠지 원래 과자에 익숙하게 그 함유되는 그런 거잖아요. 뭐야, 이거 녹차 분말인데. 아, 감귤 분말이 들어가는 거구나, 분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녹차가 한라봉 먼저 먹을게요, 한라봉. 왠지 백년초도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감귤이랑 한라봉은 어우, 아까는 감귤이랑은 이제 포장이 살짝 다르네요. 보시죠. 포장이 달라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색은 비슷하네요, 과자 색깔은. 모르겠다. 아. 꿀못 드시는 분 있나요? 꿀? 답례품으로 꿀 사오세요. 꿀. 이런 거 말고 꿀 사오세요. 꿀. 꿀이 괜찮네. 꿀 못 드는 목모는 사람 없잖아요. 호불호도 안 갈릴 거고, 그죠? 아, 일단 이 두 개는 맛이 너무 없다. 이 두 개는 맛이 너무 없어. 뭔가 그 비누 먹는 느낌? 향이 우리에게 음식에 들어가는 그 향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백년초입니다. 백년초. 백년초는 기대가 됩니다. 백년초를 먹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향인지 몰라요. 일단 먹기 전에 향부터 볼게요. 오, 괜찮아. 새큼한 그런 향이 납니다. 백년초요, 백년초. 백년초는 맛있어요. 이건 괜찮네요. 아니, 귤과 이 한라봉이 아쉽네. 이거는 과자로 나오기에는 네, 조금 그래요. 우리나라 메이저 제과 업체들도 귤이랑 한라봉으로 과자를 안 만들지 않나요? 그들이 안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귤 말고 막 귤 소주랑 이런 거 뭐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아니면 진짜 귤은 귤이고. 역시 물도 다 떨어졌네. 두 개 더 먹어야 되는데 먹기가 싫어요. 이 녹차랑 다크가 남았는데 이거 먹기가 싫으네. 일단은 이 두 개는 백년초보다 맛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배불러요. 배불러서 못 먹는 거예요. 먹을까? 10분인데 일단 이거는 안 먹을게요. 이 정도 이런 맛이네요. 예. 이 부피가 너무 커. 이 답례품 줄 때 쇼핑백 하나에 여러 개 담아서 나눠줘야지. 이거 부피가 너무 커요. 예? 이거 봐, 이만해. 뭐야, 이거 너무 커. 요런 거는 그냥 심심풀이로 비행기에서 먹을 때 그냥 사시고요. 답례품을 살 때는 꿀. 제가 역대급 받아본 것 중에 답례품의 최고봉은 수건이죠. 하지만 수건이 아닌 제주도 뭐 이런 데 갖다 사오실 분들은 꿀 사오세요. 꿀. 제주도 꿀 있어요. 요만한 거, 진짜 작은 거 있어요. 그게 제일 나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달어. 아, 일단은 운동을 할게요. 아, 잘 먹을게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답례품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일단은 오늘도 운동이 너무 하기 싫으니까 다섯 개씩 할게요. 다섯 개씩 최대한 많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큰일이다, 너무 하기 싫다. 단걸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이거 솔직히 이거 먹기 전에 티라미슈도 하나 먹었거든요. 선식도 먹고 배가 부릅니다.
건조기가 끝났네요. 건조기 송풍으로 한 번 더 돌리고 오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습하니까 장난 아니죠. 그냥 며칠, 지금 며칠째 엄청 습하죠. 집에서 보일러랑 에어컨을 다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를 돌리는데 빨래가 안 말라. 건조기를 돌려도. 그래서 마지막에 30분짜리 송풍 모드가 있어요. 그걸로 한 번 더 돌려주니까 괜찮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아씨, 과자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와, 대박, 먼지 대박. 청소를 했습니다. 다섯 개씩 두 세트 했죠? 10개 있습니다. 아, 좀만 쉬었다가 5개 하든 10개 하든 그거만 하고 그만 할게요. 아, 갑자기 또 피로가 밀려온다. 오늘 로또를 사러 가야 됩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로또 파는 데가 없어요. 무려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로또. 다들 부자인가 봐요. 저희 집 주변 사람들은 로또가 필요 없나 봐. 부자인가 봐. 볼까요? 주식 얼마나 올랐나.
코스피는 또 상승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네요. 와, LG화 72만 넘었어? 와. 와, 오늘도 6.4%? 와. 와, LG화, 와, 대박. 와. 와, 대박. 와. 와, LG화. 아, 돈만 있었어도 나머지 주식을 다 팔고 LG화 들어갔어야 되는데. 야, 대박이다, 진짜 LG화. 100만원 가겠는데요, 진짜? 야, 진짜 올해 안에 100만원 가겠다, 진짜. 턱걸이 더 하겠습니다. 벌써 10시 50분이네요. 아, 살도 빼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왜 이렇게 운동을 좀밖에 안 하냐, 이게 운동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도 저쪽에서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예요. 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곤해, 빨리 씻고 가야겠어요. 출근해야지.